딱 봐도 아주 부유해 보이는 한 금발의 여인이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은행을 들어갑니다. 대출 담당자를 만납니다. 자기가 사업차 유럽에 2주 동안 출장을 가는데 5,000불이, 우리 돈 약 600만 원이죠, 이 5,000불이 급하게 필요하다. 이걸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 담보를 내가 맡기겠는데 내가 타고 온 롤스로이스 자동차가 있다. 한 2억 원이 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맡길 테니 5,000불을 대출을 해달라. 직원이요, 신용정보를 확인을 했습니다. 깨끗합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상황들, 환경, 이분, 여러 가지 뭐 다 깨끗해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자동차는 열쇠를 받아가지고 이제 은행의 지하 창고에다가 차는 그렇게 다 안전하게 보관을 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여인이 돌아왔습니다. 대출금 5,000불을 내고 또 이자 20불을 이렇게 내면서 차열세를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그러한 뒷모습. 은행 직원이 너무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아, 여보세요, 그렇게 비싼 수억대의 차를 타고 다니시는 엄청난 분이 아니 도대체 5,000불이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대출을 받는다니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여성이 아주 빙긋 웃으면서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뉴욕 맨하탄에 2주 동안 겨우 20불로 이렇게 안전하게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꾸며낸 말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실화라면 이 여성은요, 삶의 지혜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분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지혜는 이 삶의 차원의 부분이 아닙니다. 조지 스위팅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지혜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혜란 무엇이 참되고 옳고 영원한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영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차원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참 지혜는 선행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너희 중에, 이 너희는요,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잘못된 말을 막 쏟아내고 있었던 초대교회에 들어온 가짜 거짓 스승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막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야고보는 참 지혜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말씀을 하면서 그들을 반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을 누누이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지혜의 왕이 됩니다. 이렇듯 참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지혜가 있으면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선한 행위의 열매, 선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너희가 참 지혜가 있다고 자꾸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말만 하지 말고 선한 행실로 증명해 보아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이 이 초대교회 안에도 스며들어 왔습니다. 이원론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영의 세계는 거룩하고 성결한 것이고 육의 세계는, 그리고 육체는 더럽고 추악하고 이건 구제불능이다. 그러니 일단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육신의 삶, 행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건 신경 쓰지 마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죄져도 괜찮다. 영혼만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기에 구원받으면 된 거야. 이게 영지주의 이단이 기독교에 끼친 아주 음습한 폐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파 있잖아요. 예전에 유병언. 그 구원파가 바로 현대판 영지주의예요. 구원만 받으면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영혼만이 구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이 역시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선행을 행하는 대신에 교회와 교인들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그들이 있는 곳에는요, 독한 시기와 질투, 다툼 이런 것들이 막 독버섯과 같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결국 그들의 지혜는 이제 보니까 가짜였더라, 거짓이었더라. 야고보는 그런 가짜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걸 폭로를 하고 있어요. 15, 16절 보세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죄된 정욕 그리고 마귀로부터 온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선행은커녕 다툼과 시기 질투가 팽배하고 난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 참 지혜가 과연 무엇입니까? 지혜 중에 지혜,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야말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 중에 지혜요 참된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여러분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참 지혜에 속한 것은 배운다고 생기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죄수가요 감옥살이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낯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일자무시,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간수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의 문제는 무식한 것이구나. 그 읽기 쓰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 인생 바뀔 수 있어. 배웠습니다. 읽고 씁니다. 형기가 만료돼서 이제 사회로 나갔습니다. 출소 이후에 잘 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다시 감옥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이번에 죄명이 뭐냐? 문서 위조죄. 죄된 인간은 본성이 악합니다. 그렇게 배우면 그걸 가지고 호시탐탐 못된 짓을 합니다. 무식한 사람은 그냥 작은 그러한 죄를 짓고, 많이 배운 사람은 세상이 그냥 떠들썩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큰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을 몰락시킨 웰링턴은 종교가 없는 교육은 사람을 현명한 악마로 만든다. 아,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지 않은 교육 아무리 시켜봤자 똑똑하고 머리 좋은 아주 현명한 악마 같은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틀 전체가 변화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마저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실의 열매를 차곡차곡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동행하고 계시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에 자꾸 착한 일이 시작이 됩니다. 착한 일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성령이 함께 하시니 자꾸 착한 일을 하게 돼서 선한 열매를 하나 둘씩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행실이 나쁘고 말이 더럽고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나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까? 예수 믿은 지 지금 내가 평생 됐는데 왜 이렇게 나는 안 바뀔까? 이런 생각 여러분 드십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선행은 이건 정비례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선한 행동과 열매도 같이 자꾸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꾸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히고 죄된 욕망에 굴복하여서 성령이 자꾸 소멸되면, 그러면 여러분 선한 열매 점점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고 죄와 욕심과 육체가 펄떡거리면서 살아 움직이는, 그러니 여러분 그 인생이 그냥 한탄거리만 나오는 거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 지혜가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 지혜는요 온유함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일해요. 자, 다시 한번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어떤 선행을 하려고 할 때 지혜가 주는 온유함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온유하다, 저 사람 온유한 사람이야, 좀 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좀 착하기는 하지만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좀 줏대도 약간 때를 따라서 이렇게 꺾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휘둘리기도 하는 그러한 느낌도 약간 가지고 있어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개념에는 성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온유하다고 할 때는 여러분 야생마를 생각을 해보세요. 야생마가 갈기를 휘날리면서 막 콧바람을 내쏟으면서 들판을 질주하는 그 그냥 번들번들한 그 강인한 야생마를 생각해 보세요. 자연 상태 그대로입니다. 이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잡혔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에 길들여졌습니다. 그 강인함은, 달리는 능력과 힘은 그대로이지만 이제는 주인이 가라하면 가고 서라하면 섭니다.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에요. 절제되어 있고 질서를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인함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됐습니다. 동족을 돌볼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철저히 그 당시 야생마 같은 상태였습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방법이에요. 그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 때려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거죠.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를 40년 광야 훈련을 시키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낮아짐의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제서야 부르시죠. 그런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온 지면에 가장 온유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약했습니까? 무능했습니까? 아니요.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철저히 순복하며 나아가다 보니까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었던 그가 이제는 민족 전체를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구원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이런 온유한 성품을 가지셨다는 것에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해야 할 뿐 아니라 안도의 한숨도 쉬어야만 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고삐 뿔린 망아지와 같이 막 그렇게 펄떡펄떡거리시는 분이시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순복하여 걸어가셨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가능했을까요?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할 때 그걸 그대로 받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그러한 것을 기대할 수가 있었을까요? 설령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해도 그 고통을 끝까지 참으면서 저주받은 죽음을 받아내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온유함이 없었다면, 펄떡거리는 망아지 같은 모습이 그대로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님 내 이것들을 하면서 팔 걷어붙이고는 배신한 제자들 다 처단해버리고 원수들 다 멸절시켜버리고 아예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그 그냥 구질구질한 그 판을 다 엎어버리고는 그냥 왕좌에 앉아가지고 전세계 내가 호령해버린다 하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물건너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결과 영원한 죄와 저주 가운데 놓여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온유함 때문이에요. 구원의 참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유함을 우리도 배워가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자원과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그냥 막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꺾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일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뉴욕에 가면요 공항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라과디아라고 하는 공항이에요. 이 라과디아 공항은 뉴욕 시민들이 너무나 존경했고 사랑했던 라과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판사님, 이분을 기념해서 그 이름을 붙인 겁니다. 한 번은 남루해 보이는 노인이 재판정에 서 있어요. 이분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왜 빵을 훔쳤습니까?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어요. 부끄러움에 막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 할아버지가 순순히 자기 죄를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선고를 내려요. 50달러 벌금 선고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사흘 동안이나 아무것도 드시지 못할 때 저는 배불리 배불리 넘치도록 먹었습니다. 그 죄로 제가 벌금을 10불을 내겠습니다. 이 방청석에 앉아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음에 이 할아버지에 대하여 죄책감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벌금을 자원해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모자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수북히 쌓였답니다. 50불이 훨씬 넘어갔대요. 라과디아 판사가 그 50불을 벌금을 비용을 내고 나머지 돈을 할아버지에게 쥐어주면서 할아버지 앞으로는 훔치지 마세요. 훔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막 우레와 같은 박수를 그 재판정에서 다 쳤다는 거예요. 그가 막강한 법의 망치를 휘둘러댔다면 그저 또 한 사람의 죄인만 그냥 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온유함은 차가운 법정마저도 따뜻한 인간미가 흘러가는 아름다운 현장이 되도록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요 척척 해낸다, 능력이 많다, 그래도 온유함이 없다면 여러분 참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모습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냥 나의 능력이에요. 나의 생각입니다. 내 힘으로 한 것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행하면요 뭔가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후유증이 생기고 부작용이 이게 만만하게 생기진 않습니다. 막 크게 생겨요.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요 나중에 보면 막 뒤틀려 버립니다. 일이
그거 뒤치다꺼리하느라고 참 고생고생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후유증과 부작용이 없습니다. 당장은 느려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온유함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이 주님의 방법이요 온유한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자, 세 번째로 참지혜는 화평하게 만들어갑니다. 화평하게.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메슬로우가 인간의 이 욕망, 인간의 욕구, 이것이 다섯 단계다. 욕구 5단계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낮은 기초적인 그러한 1단계가 생리적 욕구입니다. 먹고 자고 뭐 하여튼 그러한 생리적인 부분들이죠. 그렇지만 이 1단계가 채워지면 2단계, 2단계가 채워지면 3단계, 마지막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사람은 줄기차게 줄기차게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욕구 실현에 대한 열망이 오늘날처럼 팽배해진 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 너도 나도 자아실현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막 미친 듯이 미친 듯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구 실현을 하면 더 행복해지고 더 살기 좋아져야 할 텐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싸움이 나고 갈등이 일고 충돌이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평화가 씨가 아예 말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운 그러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앞으로 여러분 예언 아닌 예언을 하자면 정신과 병원이 번성을 하게 될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될 겁니다. 이게 자아실현의 욕구를 너도나도 하다 보니까 오히려요 이게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갈등이 양산되고 충돌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막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점점 돼가는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그 답이 있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어디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평화는 하늘 위에서, 즉 주님이 주시는 것이 진정한 평화인 줄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가짜 평화예요. 수도 피스. 가짜 피스예요. 가짜 평화. 아무리 자아실현을 해도 여러분 평화가 생깁니까? 안 생겨요. 자아개발, 자기개발책 100날 읽어보세요. 평화가 생기나 안 생깁니다. 저도 100권 이상을 읽었어요. 제가 생각해보면 안 돼요, 안 돼. 그게 해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어야 여러분 내 안에 위로가 있고 만족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17절, 18절에서도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일곱 가지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곱 가지가 다 뭉뚱그려진 사람이 되어지면 결국 어떤 사람이 되느냐?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산삼은요 한 뿌리만 달랑 자라지 않습니다. 신만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산삼이 어디서 발견이 돼요? 잘 찾아보면 그 옆에 주위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산삼이 또 군락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뿌리를 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인물이 어떤 시대에 나오는 걸 보면 그 사람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그 사람을 딱 떠받쳐서 함께 나가는 대단한 탁월한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영국의 교회사를 보면요, 위대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가들이 막 산삼이 군락으로 나오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후죽순 일어났던 그 시대, 그게 찰스 스펄전의 시대고 캠벨 몰간의 시대고 F.B. 마이어의 시대입니다. 이 세 분이 동시대에 런던에서 교회들을 목회를 했어요. 거룩한 영향력을 서로 끼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렇게 스펄전, 몰간, 마이어 세 분이. 그런데 앞에 두 분 너무너무 탁월한 분들이기 때문에, 뭐 스펄전 목사님은 지금도 설교 중에 황태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분인데, 나머지 마지막 그 마이어 목사님은 이분도 탁월하지만 앞에 두 분에 비하면 약간 좀 빛이 바래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 좀 마음이 힘든 겁니다. 가끔 이 인간이잖아요, 인간. 그러니 마음이 힘들어지고 때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이분이 회개를 하게 됐대요. 아, 내가 지금 저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회개를 하고, 이걸 어떻게 내가 이 감정을 없애버릴 수 있을까, 몸부림을 쳤지만 이 시기심과 질투심과 열등감 같은 게 이게 사라지질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참 끈질긴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 돼요, 잘. 그래서 결국 이분이 기도의 제목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몰간 목사님을 더 복을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이분들이 더 설교를 은혜롭게 하시고, 이분들의 목회가 더욱더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 그런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드디어 먹구름이 사라져버리듯 그 마음에 있던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과 같은 쓴뿌리들이 사라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 화평이 있는가, 아니면 불화와 다툼이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뭔가 일을 했습니다. 성취를 일구어냈습니다.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친지들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화평이 다 깨졌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화평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 중 지혜인 십자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었던 자들입니다. 영원한 멸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지옥의 입이 우리를 향하여 그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던,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았던 그 높디 높은 뛰어넘을 수 없었던 담이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와 화평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화와 다툼의 현장에서 십자가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조금씩 조금씩 화평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 하셨듯이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교를 앞둔 초대교회 성도가 원수들에게 외친 고백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를 저주하신다면 나는 더욱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는다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때린다면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른다면 나는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진다면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운다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들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를 소유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놀라운 비밀, 그 놀라운 진정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선행의 열매가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이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주변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